근데 또 세트 입장에서는 네. 레넥톤 앨리스에 대한 내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결국 샌박은 1세트와 마찬가지로 정글 밑에 쪽에서 밀리지 않는 선을 잘 지키고 딸랑하면 침 나오는 것처럼 뿌 하면 뛰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장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.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하죠. 네. 그렇죠.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심리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고요. 먼저 때리죠. 여기서 이제 미드 합류는 확실히 오른이 좀 더 빠르고요. 네. 이거 패시브에. 약간 만납니다. 싸워보나요? 세트는 라인 복귀했습니다. 이게 세트 이쪽에 손한 거 아니에요? 그럼 기분 나쁘죠? 아프리카? 예. 근데 이 정도면은 온플릭이 재미 봤는데요? 네. 어떤 게? 아래쪽? 네, 네 여기서 전투 봐야 될 것 같고요. 붙였죠! 한방에 얻나요? 한방에 안 얻었어요. 네. 써미 시도 위험! 검사가 조금 부족했는데 다 전멸 뽑습니다. 끝까지 싸우면은 이런 구도면은 네. 먹죠 이렇게! 순간 이동 쓴 건데요? 서밋? 평가! 강펀치! 자! 세트의 유지력! 또 가는데? 한 번 더? 양쪽 모두 욕심을 좀 냈거든요? 그런데 파워를 잡고! 와! 와! 파워옥으로 벗어났어요! 그리고! 아프리카! 하지만 레네톤도 어느 정도의 이득을 보고 시작하면 이렇게 앞서 나가는 건 가능하거든요? 이건 앨리스 와요. 그리고 오른까지 이거는 많이 가는데요. 자, 그러면 오자마자 뿌 어렵겠는데요. 아래 뛰었죠. 야. 그리고 오른이 힐까지 들고 있어요. 회복까지 온플릭까지 같이 뛰었어요. 네. 젤리가 올라갔다 빠지고 샌드박스가 다시 올라갑니다. 레오 고릴라가 이거 이러면 안 할 수 기리미치. 예. 이거 뭐 궁극 써보나 싶었는데 그럼 위쪽 스피릿 쪽으로 던지는데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요. 근데 기인이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. 아래 쪽 탈출할 수 있나요? 잡아야 됩니다. 이거는 걸리면서 네. 미드 쪽, 미드 쪽. 근데 도브가 보면 미드 쪽. 도브. 와 예측샷! 예측샷. 대장장이 시리 아래 쪽으로. 그리고 놓으면 나중에 스피릿이 정리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래서 레네톤이 상어총 난사는 잘 들어가는데 레네톤이 넘어오긴 합니다. 세요 레네톤. 잡고 레네톤 플라이드를 막고요. 얼마큼 활약할지 레네톤이. 근데 기인 도착해서 강신 이후 서서 레오를 잡았고요. 잡았어요. 야 꼬리를 물고 미스틱 위에 대기 미스틱을 미스틱을 마무리를 잡고요. 강신 무장대 오! 딜 이거 한 번 더? 딜이 되나요? 한 번 더 긁나요? 오! 어렵네요! 됐어요 이거는 제압 제압골. 이건 좀 많이 비빈 것 같은데요? 그래서 이거 한타할 때 기인의 레네톤 전멸 활용이 세상 예. 분명히 모르는 쓰니까 전멸이 없는 그렇죠 미스틱 전멸 없는 거 알고 피퍼스입니다. 좀 말도 안 되긴 하거든요. 투코의 12레벨이라 그냥 이렇게 들어간다고요? 근데 잘 버티거든요 우르니. 로켓 쏘는 서비스입니다. 한 번 다시 들어가 잡혔고요. 자 미포가 이제 오는데요. 근데 이미 앞에서 레넥톤이 꽤 잘 집어넣고 쌍방. 아니 이러면은 그냥 이게 전 오른의 위험인 것 같습니다. 와 오히려 오른이 상대 팀 다섯 명을 억제하고 있죠? 아니 지금 미포가 그래. 네. 아무리 자 이거는 그냥 뜬 상황에서 끊겼고요. 이게 누군가 들어가야 돼요. 그렇죠. 똘똘 뭉쳐서 저렇게 화력을 집중할 수 있으면 이거는 방울째 뜯기는 온플릭. 드래곤의 영혼이 그냥 허무하게 넘어가겠는데요. 미드 1차 공성도 이게 그다음. 잘 버티죠. 또 앨리스 지금 들고 먹고 있습니다. 쌍어총 난타 밀린데 서비 위협. 전멸 블리츠 그 와 세트 이거 전멸 없는 세트인데 랜턴 예, 잘 밟았네요. 쓰레시아 가서 칼리사 살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거든요. 아래를 맞지는 않았습니다만 쓰레시 살 수 있나요? 고자죠. 어디가 이게 그리고 뒤에 기인도 차 레오도 살아야 돼서 도브 끊기네요. 기인은 부활되고요. 그러니까 쭉 밀고 나갑니다. 아프리카 프릭스 전멸로 대타 초이 크랩 서밋이 끊깁니다. 로켓 그래서 전부 열렸는데요. 근데 이거 좁은 지역에서의 전투인데 서밋은 나름 잘 들어가긴 했는데요. 거기 스킬도 잘 들고 있었는데 죽을 게 안 죽어요. 그냥 죽을 게 안 죽습니다. 저 지금 저 오르는 뭐 그리고 미스틱 앞으로 들어가서 트리플 킬 옆에 치니까 더 들어 킬. 자 그러면 펜타 하나 보나요? 펜타 주나요? 펜타 킬 미스틱 이러면 가는 거 볼 거 없네요. 기분 좋게 경기
마무리하러 갑니다. 빅프리스 쌍어청 난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멋지게 펜타킬 기록하면서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 짓습니다. 결국 넥서스가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. 세제 참 어렵네요. 저도 그래서 그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네. 그 선수보다는 저 선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. Looking at a check, looking at a check, all I do is win.